앞으로 3년 뒤인 2027년은 직지가 인생인지 650주년이 되는 해로 보리관은 직지 탄생 650주년을 기념하는 세계 기록유산 국제 박람회 개최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정보혁명을 1차로 언어의 사용, 2차 문자의 사용, 3차 활자의 사용, 4차로 컴퓨터의 사용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3차의 정보혁명은 바로 활자의 사용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청주시 문천동에 있는 흥덕사라는 절에서 백운 화상토로 불조지 지신 지교들이 한장 석찬, 여덕스님에 의해 금속활자를 사용해 1377년에 최고로 인쇄가 되었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존재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를 사용해 인쇄된 책으로 프랑스 파리 국립도서관에 단 한 권이 수장되어 있고 2001년 9월 4일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여기에 세종대왕께서 청주 초령지역에서 창제하신 훈일정음이 지난 1997년에 등재되는 등 우리나라는 18권의 기록유산을 등재해 그 규모가 세계 다섯 번째로 또 기록 세계 다섯 번째 아시아에서는 첫 번째로 많은 기록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기록유산 분야 세계 최초의 국제기구인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가 우리 청주시에 설립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모의원은 각 나라의 세계 기록유산들을 충북 청주에 함께 모아 전시하고 소개하는 기회를 만들어 세계인들이 직접 보고 소통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통해 세계에서 충청북도가 청주시의 위상을 높였으면 합니다. 국제 박람회를 통해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를 알리고 세계 기록유산인 직지의 탄생을 기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충청북도, 청주시, 국제기록유산센터 등 관련 기관들이 공동 주최하거나 후원을 해줬으면 하고 이 기회를 통해 프랑스에 있는 직지가 잠시 고향에 돌아와 국민들에게 후원을 보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직지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됨으로써 전 인류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청주 흥덕사에서 탄생한 직지의 고향 방문을 잠시나마 성사시켰으면 합니다. 이 직지를 국민들 앞에 손을 보이기 위해서는 국회가 문화재관리법을 한시적으로 개정하거나 특별법 개정을 통해 박람회 기간 직지를 한국에서 전시한 후 다시 프랑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선조들의 위대한 유산을 후손 및 우리가 고향에서 직접 만나볼 기회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직지의 탄생은 1377년 10월입니다. 청주시에서는 2년마다 직지 축제를 개최합니다.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면 충청북도가 청주시와 협의를 통해서 직지 탄생 649주년이 되는 2026년과 650주년이 되는 2027년 중 시기를 결정해서 세계 기록유산 국제 박람회를 개최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직지의 세계 기록유산 등재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신청서가 지난 1999년 청주대 박문열 교수님과 앞에 와서 계십니다만은 고려대 김영혁 교수님이 대회 내분이 번역을 통해서 무료공사로 작성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교민들께서 이 같은 무료공사의 역사적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 이야기를 들어 무료공사로 고생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